안녕하세요, 승헌입니다. 오늘은 제가 날씨가 너무 좋은데 가르수길로 놀러 왔어요. 요즘 디자이너들 옷을 보면 다들 청이 안 들어간 게 없더라고요. 그 중에서도 청청 패션. 요즘 소화하기 어렵다고 생각하시죠? 별거 아니에요. 그냥 청으로 입으면 돼요. 우리 같이 매드픽 하러 가볼까요? 들어오자마자 데님이 예쁘네요. 예쁘다, 로고. 패치워크된 데님도 예쁜 것 같아요. 아, 그리고 여기 매장이 보이시나요? 데님 라인 브랜드라서 그런지 매장 컨셉이 블루래요. 이렇게 번반, 데님 번반 자켓 이런 거 너무 예쁜 것 같아요. 이거 되게 예쁘다. 오버롤. 제 오버롤 참 좋아하는데 여기도 있네요. 여기 이렇게 자수가 들어간 청바지도 있어요. 연청이고 진청인데 뭐가 더 예쁜가요, 여러분? 저는 좀 컬러감이 있는 걸 좋아하니까 이 아이를 입어볼게요. 짜잔! 예쁜 것 같아요. 근데 이렇게 하면 바지가 전혀 안 보여요. 이렇게 해야 되나? 지금 이게 요새 많이 유행한다는 청바지인데 플라워 엠브로이드 디테일이 들어간 청바지라고 해요. 저도 핫팬츠는 되게 많은데 이렇게 디테일이 들어간 거는 많이 없는 것 같아요. 예쁜데? 그리고 길이도 뭔가 앞에는 짧고 뒤에가 더 길어서 뭔가 여기 뒤에 좀 민망한 부분도 가려주는데 사실 바지나 치마 같은 거는 짧으면 짧을수록 다리가 더 길어 보고 예뻐 보이거든요. 그래서 그런 디테일까지 넣어주신 것 같아요. 이런 기장의 바지도 되게 예쁜 것 같아요. 전형적이지 않고. 이거 요새 와이드 팬츠 많이 입으시잖아요. 와이드 팬츠에 되게 끈이 얇아서 위에는 되게 여성스럽고 밑에는 와이드한 이런 아이템도 참 좋은 것 같아요. 이런 날씨에다가 위에 되게 여성스럽게 해서 이렇게 입으면 예쁠 것 같아요. 이것도 여기 베스트셀러 중에 하나래요. 처음 원피스인데 한쪽만 원오프 숄더라서 좀 부담스럽지도 않고 디자인이 언밸런스 하잖아요. 여기는 나시처럼 어깨에 걸치도 있고 여기는 반팔처럼 이렇게 놓고 양쪽 어깨를 드러내는 게 아니라 한쪽만 드러내서 좀 편하기도 하고 덜 부담스럽죠?